안녕하세요. 산남자입니다. 와, 집에 있으려니까요. 정말 따분한 거 있죠. 오늘의 주인공은요. 딱 지금 요즘 채취하기 아주 좋고요. 동의보감에는 정력을 강하게 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한다.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. 생김새나 모양새를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약초거든요. 그러면 한번 찾으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 도우미를 하나 가져왔어요. 여기 있네요. 야, 저 조금밖에 안 왔는데요. 여기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정말 구별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약초가 이 우슬이에요. 우슬. 왜 그러냐면 특징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요. 마디마다 이렇게 붉은 구슬같이 둥그스름한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이 소 무릎 같다 해서 우슬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정말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약초는 구별하기가 정말 쉽거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구슬같이 둥그스름하죠. 자, 마디마디마다 자 이렇게 우슬 씨앗을 한번 봐볼까요? 우슬 씨앗을 보시면 얘는 다 떨어졌네. 쌀 알갱이 정도의 크기만한 씨앗이 이렇게 주르륵 달려 있습니다. 겨울에는 이 부분이 이제 씨앗이 다 떨어져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네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옷에 잘 달라붙어요. 또 장갑 같은 걸 이렇게 대면 예전에 촌에서는 도둑놈들이 붙이고 다니는 가시라고 해서 도둑놈 가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키는 뭐 한 50cm에서 한 1.5m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채취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 친구들은 상당히 클 것 같네요. 자, 왕건이다. 자, 와, 확실히 이렇게 조금 경사진 부분에서 채취하는 게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좀 평지는 좀 우슬이 작고요. 좋습니다, 아주. 얘도 좋네요. 와, 이거 두 개 채취했는데 벌써 엄청 납니다. 자, 우슬이 좋습니다. 아주 요즘 이제 채취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인삼, 더덕, 산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있죠?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고요. 액티스트론 그 성분이 관절이나 관절 통증 완화나 연골 생성,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. 동맥경화나 심근경색, 변비에도 좋다고 하고요. 또 이제 묵은 숙변 같은 거 제거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쪽에 효과가 많이 알려진 약초입니다. 생김새만 알아두시면 어디 가나 자연산 우슬은 찾기가 쉽고요. 산 높이 올라가서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고요. 주변에 쉽게 발견이 되니까요. 그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부작용으로는 많이 드시면 뭐 설사나 복통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임산부나 임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위궤양이나 관련 질환 있는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분하고 또 상담하셔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드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요. 보통은 세척을 하셔서 잘 건조하셨다가 약한 불에 은은하게 달이셔가지고요. 차 형식으로 드시면 뭐 그렇게 또
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합니다. 또는 약술로 담그셔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약주로 한 잔씩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요. 뭐 제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요즘에는 뭐 환으로 해서 나오고 닭발하고 이 우슬하고 또 섞어서 건강원에서 즙을 또 그렇게 내리시는 분들도 채취했는데요. 계시고요. 이렇게 푸짐합니다. 뭐 더 채취하려면 뭐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채취를 하면요, 세척하는데 또 너무 귀찮거든요, 이게. 적당히 채취하는 게, 더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잠깐 나와서 우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정말 특징이 뚜렷해서 구별하기 쉬운 약초이기 때문에 또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쉽게 구분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낙엽이 다 지기 전에 주말 시간 잠시 내셔서 또 단풍 구경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다음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